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Atomic Habits입니다. 저는 이 책의 표지를 처음 보았을 때요, 그 제목이 무척 흥미로웠는데요. Atomic Habits. Atomic은 우리말로 말하면 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자란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가장 작은 하나의 요소라고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막대한 힘을 내는 근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습관은 보통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이 두 습관 중에서 하루에 2분씩 같은 일을 100번만 반복하면 그 반복이 습관이 되어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대단한 자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데요. 예를 들면 살을 뺀다든지 회사를 하나 설립한다든지 책을 쓰고 학위를 따는 일은 엄청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그러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는데요. 이 책의 저자 제임스 크리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제임스 크리어는요, 학교 야구팀에 속해 있는 선수였다고 하는데요. 2학년의 마지막 날 친구가 휘두르다 손에서 미끄러진 야구 방망이가 제임스 크리어의 미간을 강타하면서요. 불과 0.1초 만에 코가 깨지고 두개골 몇 군데가 금이 갔다고 하고요. 두 눈 주변에 뼈가 함몰되는 커다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앰뷸런스가 도착하기 전에 의식을 잃고 지역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는데요. 그곳 응급실에서 심정지가 와서요. 신시나티의 큰 병원으로 가기 위해 헬리콥터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한 다음 날 호흡은 다행히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후각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얼굴뼈가 30조각 난 상태라요. 코를 풀면 콧바람이 금이강 눈구멍을 통해 왼쪽 눈으로 나와서요. 눈은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았지만 시신경이 뇌까지 딸려 올라가는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만신창이가 된 얼굴을 가지고 집으로 퇴원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몇 주 동안 겹쳐 보이는 시신경 이상으로 물체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고 하고요.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것이 정지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재활하는 데는 1년이 약 걸렸다고 하고요. 다시 야구장으로 돌아갔을 때 이미 본인은 야구로부터 멀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네요. 4살 때부터 시작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야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마음의 고통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고 상황이 나아지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2년 후 터닝포인트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데니슨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토록 바라던 대학 선수가 되었다고 하고요. 바로 야구팀에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자신의 인생을 정돈하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다른 동기들이 밤늦게까지 비디오 게임을 하는 사이 첫 번째로 매일 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수면 습관을 들였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쉽게 지저분해질 수 있는 대학 기숙사 방을 깨끗이 치우고 말끔히 정리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러한 작은 습관들을 실행하면 할수록 자신 스스로가 인생을 관리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쌓이자 수업 태도도 달라졌다고 하고요. 1학년 내내 전부 A 학점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때부터 아주 사소한 좋은 습관을 늘려나갔다고 하고요. 이 습관들이 모여 엄청난 결과를 내었다고 하는데요. 대학교 2학년 때 투수진에 들어가게 되고요. 3학년까지 팀 주장을 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4학년 때 무려 데니슨 대학교 최고의 남자 선수로 지정되었고요. ESPN 전 미국 대학 대표 선수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성적, 최우수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학장 메달을 수상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사고를 통해 좌절했던 순간부터 습관 전문가로 불리우면서요. 미국과 유럽의 컨퍼런스에서 주요 연사로 초청되는 유명 작가와 동기부여 강사가 됐던 비결은요, 바로 아주 작은 습관을 실천했더니 그것들이 모여 작가님에게 엄청난 가르침과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습관이 한번 형성이 되면 바꾸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우리들은 이미 어느 것이 좋은 습관이고 나쁜 습관인지 잘 알고 있고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지 결심을 하고 그에 강한 동기가 있어도요. 참 유지하기가 어렵죠. 특히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에 할 계획이나 목표를 빼곡하게 노트에 적어보지만요. 새해가 시작되는 순간 며칠도 안 돼서 결심이 무너지는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해보았는데요. 이 책을 읽는 동안요. 제가 세운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은요. 바로 지속적인 반복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매일 하고자 하는 계획을 반복을 통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습관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기 전에 동네를 한번 걷고 출근해야지 이렇게 여러 번 결심해 보았지만요. 계획만 잡았지 그 계획을 실천하는 플랜을 세우지 않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전날 출근 준비를 완벽하게 한다든지 운동을 할 수 있게 운동할 옷과 신발을 미리 준비해서요. 눈만 뜨면 바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사전의 준비가 없이요. 마음만 운동하겠다는 결심을 했더라고요. 생각으로만 너무 거창하게 계획을 잡으면요. 벌써 피곤해지고요. 실천하지 않은 행동에 자꾸만 변명만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요. 겨울은 해가 짧아서 아침에 너무 껌껌하고 온도가 차가워서 나가기 싫고요. 바람 부는 날은 바람 불어서 나가기 싫고 오늘은 왠지 기분이 내키지 않아서 나가고 싶지 않은 이러한 이유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럴 때 작가님은요. 좋은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하루에 딱 2분씩만 계획한 일을 하고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똑같이 2분만 하라고 하네요. 단지 운동화끈만 묶는 행위를 매일 반복해도요. 이왕 운동화를 신었으니 밖으로 나가자는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1% 성장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 돈을 조금 아낀다고 해서 백만장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흘 연속 체육관에 가도 멋진 몸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오늘 밤 당장 1시간 동안 스페인어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스페인어를 말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쉽게 결심은 무너지고요.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요. 우리들은 이처럼 작은 변화들을 무시할 때가 많고요. 그것은 순간에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페이지 36페이지에서 작가님이 예를 들어준 이 부분이 저에게 마음에 참 와닿았는데요. 여기서 습관이 가져오는 변화를 비행기 경로로 비유해 볼 때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으로 비행한다고 생각해 볼 때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출발한 조종사가 남쪽으로 단 3.5도만 경로를 조정해도요. 우리는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 DC에 착륙하게 된다고 합니다. 비행기 앞머리가 단 몇 미터 움직이는 것처럼 작은 변화라 해도요. 미국 전체를 가로질러 간다고 하면요. 결국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상의 습관들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요.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고요. 1% 나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은 그 순간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요. 그런 순간들이 평생 쌓여 모인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런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의 차이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공은 일상적인 습관의 결과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한순간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데요. 이런 태도는 결국 결과 중심의 습관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습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가지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믿음을 갖는 것이 결국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서요.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만일 누군가가 담배를 권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괜찮습니다. 담배 끊었어요. 라고 대답하지만 이 대답은 여전히 자신이 흡연자이며 금연을 하느라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한다면 괜찮습니다. 전 흡연자가 아니거든요. 이 대답은 바로 본인의 정체성을 바꿨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정체성의 변화는요. 내 목표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독서가가 되는 것이고요. 내 목표가 마라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악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된다면요.
우리는 무언가가 되고 싶어 그에 관련된 습관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만일 습관을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요. 한번 환경을 바꿔 행동을 유도하라고 하는데요. 매일 밤 영양제를 먹는 걸 잊고 싶지 않다면요. 욕실 세면대 옆에 약병을 놓으라고 하고요. 기타 연습을 더욱 자주 하고 싶으면 기타를 거실 한가운데 놓고요. 감사 편지를 보내는 걸 기억하고 싶다면요. 책상 위에 카드를 한 무더기 쌓아놓으라고 하네요.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싶으면 아침마다 물병을 채워 집의 공용 공간들에 놔두라고 합니다. 또한 습관을 매력적이면서 쉽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만든다면요.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좋은 습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비교해 나가면서요. 구체적으로 좋은 습관은 취하고 나쁜 습관은 어떻게 버릴지에 대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요. 시간이 흐른 뒤에 자신을 바라볼 때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을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책에서 제시한 대로 부지런히 따라하려고 하고요. 꼭 이 책을 한번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